Kim Kuk-yang, a diver fro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world champion in her national team after winning gold medal at women's 10 meters platform at 2015 World Aquatics Championships. At the age of 18, she won 4 gold medals here at the 29th Summer Universiade in Taipei and earned her place between the most successful athletes of the event. 세계 대학생 선수들과 똑같이 나라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원수님께 기쁨의 천분의 일이라도 보탬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사감이고. 네, 경기하는 최우수상 감독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의 몸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나라의 영예를 끝없이 세계에다 빛내는 것입니다. 김국형 선수의 뒤에는 위대한 당이 있고 사회주의 저우가 있고 사회주의 저우계고 인민들이 뒤에서 사랑하는 전사들의 순정 서식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수님 안겨주신 담력으로 이번에 경기를 아주 훌륭히 잘 챙겼습니다.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국경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6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해왔는데 4년 만에 세계선수권 쟁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다시 대학생대 우승 메달을 쟁취했단 말입니다. 사실 기대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보냈댔는데 그 소식을 듣으니까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자국에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세계선수권대 그 금메달 쟁취한 다음에 좀 성적이 좀 없었단 말입니다. 좀 자부심도 나고 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선수도 많이 세련되시고 경기담도 늘고 네 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으니까 나도 기쁘고 선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동하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담도 많이 키우고 배짱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는 믿습니다. 어느 경기 대해서라고는 딱히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진행되는 경기들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기대도 그렇고 원수님께서 국경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고 많이 노력하고 뛸 겁니다. 다음 내년에 진행되는 18차 아시아 경기대회 거기 참가하고 그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 이제 올림픽까지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